원쿠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론적인 건 이제 거의 대충 다 됐는데, 이제 실전으로 그림 없는 것 중에서 이렇게 있다고 치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 가지고 한번 스스로 한 번씩만 생각할 시간 드릴 테니까 알아서 해결해 보세요. 여기까지 끌으려고 했더니 안 빠질 것 같은데, 맞는잖아. 자, 치시기 전에 회전 몇 팁의 두께 얼마로 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네, 두께는요? 두께 2분의 네. 이렇게 빠지네. 오른쪽 회전 2팁, 두께 2분의 1. 왜 안에서 빠져요? 두께 8보다 5에 1팁. 원팁, 네. 두께 8분의 5의 원팁. 그래요? 한 번씩 더 해볼까? 오, 맞췄어. 아유, 또 한 종이짝이야. 번씩 더 해볼까요? 맞으러 가자. 오, 맞췄어. 와. 맞지 않아? 왜 그래? 위로 갔어. 너무 나 이거래. 어머, 또 빠져. 아까보다 더 빠졌다. 자, 이게 이 공이 맞으려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정도 맞고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 기울기가 얼마냐 했을 때이 기울기가 얼마예요? 요게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에요. 사죠. 네칸 기울기죠, 거의. 그리고 이 기울기는 이렇게 가는 기울기는 한0.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4.5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공이 이렇게 있는 놈이 아니고 이렇게 아래로 조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쳤을 때는 미세하지만 그게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4.5거나 5여야지 4거나 4.5가 되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일로. 근데 5.5거나 6이 되면 일로 빠질 수도 있고 제가 생각에는 4.5 아니면 5 사이여야지 이렇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팁의 2분의 1, 원팁의 2분의 1인데 올라가면 회전이 약해지니까 중단 원팁의 두께 2분의 1 부드럽게. 자, 그리고 이 배치는 계산을 해봤더니 4.5에서 5.5 사이면 맞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세게 쳐야 되는 배치예요. 부드럽게 쳐도 되는 배치. 합이 7이 넘어가면 조금 빠른 속도로 쳐야 되지만 이렇게 6이거나 6 아래쪽은 그냥 정확하게 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힘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2팁을 주고서도 부드럽게 치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세게 치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세게 친 만큼. 아까 세게 친 거를 갖다 따라서 친 거야, 우리가. 그죠? 그리고 결국은 내가 회전을 얼마 주고 얘를 2분의 1 맞히겠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두께를 맞춰야지만 정확하게 득점이 되는데 세게 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회전을 주고 이렇게 회전 준 반대 방향으로 꺾이는 현상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두께가 더 두껍게 맞으면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당점이 원팁 정도였는데 치는 순간에 이렇게 회전을 못 주게 되면 이렇게 앞쪽으로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치는 게 중요하지 힘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게 친다거나 빠른 속도로 이렇게 톡 친다거나 이러면은 삐지는 거예요. 느리고 부드럽게 쳐야 돼요. 정확하게 느리고 부드럽게 정확하게 치는 게 말은 쉬운데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 자꾸 자기 버릇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아까 어떻게 맞추셨어요? 답을 알려드리니까 오히려 틀리네. 그래요? 그렇다는 거는 두께를 잘못 맞추시는 거예요, 지금. 당점 실수하고 두께 실수가 동시에 일어나면 안 맞아요. 근데 이 배치를 아니 치셔도 돼요. 이 배치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배치 만나면 칠수 있겠나?
많이 나와요. 그쵸? 많이 나오죠? 이런 생각 가지고 치지 않으면 맞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배치는 이렇게 허공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잘 치는 사람도 아차 하면 못 맞히는 거예요. 이건 뭐 원팁 2분의 1 정도 맞히면 되죠. 4.5면 2팁 2 더하기 4니까 네. 여기서 얘기하는 4가 두께인데 8분의 4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8분의 4. 네? 잘 모를 땐 두께 2분의 1 맞히는 거예요. 지금 1로 왔잖아요. 두께는 두껍게 맞았는데 1로 왔, 내공이 1로 왔다는 거는 이쪽 원팁이 아니라 반대쪽 원팁을 치신 거예요. 이렇게. 네. 오른쪽 원팁을 치셔야 되는데. 오, 잘 치셨어. 이런 게 실전에서 맞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배우는 것만 잘 쳐도 진짜 100점 올라간다니까요. 100점 치는 사람은 이것만 잘하면 200 되는 거예요. 오, 못 맞았어. 4구는 뭐 길을 몰라도 알다 마라 그러잖아요. 그것만 좀 잘 치면 점수 팍팍 올라가요. 아, 그 뭐 그런 것보다도 부드럽게 친다고 생각하니까 짧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부드럽게 친다는 거는 느리게 치는 거예요. 느리게 치면서도 칠 걸 다 쳐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쓰리 쿠션 칠 때도 도움이 되고 어려운 거 칠 때도 도움이 돼요. 조금 힘이 들어가게 되죠. 더 내밀려고 하니까. 근데 느리게, 더 느리게 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느리게 수를 세면서 예. 안정적으로 맞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치게 되면. 근데 짧게 탁 치게 되면 힘이 모자란다거나 답답하게 공이 가요. 이거는 이쪽으로 못 치죠. 아무리 얇게 쳐도 흰 공의 중심은 흰 공은 공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얇게 맞춰도 흰 공의 중심은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를 맞히기가 어려워요. 여기부터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못 오는 거예요. 제가 보세요. 아무리 얇게 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죠. 여기부터 맞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맞춰야 돼요. 얘를 맞춰서 원쿠션으로 쳐야 되는데 이걸 그냥 아무 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두께 얼마에 당점 어떻게 치실 건지. 치는 순간에 좀 빠르게 탁 친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예, 그렇게 치시면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왼쪽 원팁의 두께 2분의 1. 아, 잘 모르셨나 보다. 그냥 모르니까 2분의 1 친다. 모르니까. 오, 잘 치셨어요. 힌트는 지금까지 배운 거에 있는 거예요. 오, 좀 위태롭게 맞았네. 근데. 이렇게 맞으리라고는 생각 안 하셨죠, 그죠? 이게 아니었는데 원하는 거, 그죠? 벌어져 버리네. 안녕하세요. 이게 맞아지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하나 정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얘를 두껍게 쳐야지 얘가 맞겠어요? 얇게 쳐야지 맞겠어요? 얇게 친다 하더라도 여기서 출발하는 내 공은 안 되죠. 여기서 출발하는 공이죠. 그렇죠? 얇게 친다 하더라도 그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러면 두 칸 정도 기울기죠. 그럼 한 칸 기울기로 들어가서 두 칸 기울기로 나오는 놈이죠. 세 칸이죠. 세 칸. 지금까지 그렇게 알려드렸잖아요. 들어가는 기울기. 네, 그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무회전에 두께 8분의 3 맞추면 되는 거예요. 8분의 3이라는 건 여기. 아슬아슬하게 맞네. 네? 자, 그렇죠. 그래서 계산법대로 치면 그렇게 하면 맞기는 맞는데 중요한 건 8분의 3 두께를 치다 보니까 얘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여기 쓰고 얘는 이렇게 맞고 이런 형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무회전 8분의 3을 치지 않고 오른쪽 회전 조금 주고 2분의 1 두께를 맞춰도 똑같은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회전 조금 주고 2분의 1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회전 8분의 3 치는 게 아니라 2분의 1을 맞추는 대신에 약간의 오른쪽 회전.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따라 나오잖아요. 그럼 다음 공 치기가 쉽죠.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얇게 어떻게 치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되게 위험한 방법이에요. 얇게 잘 안 맞거든요. 근데 지금 박 선생님은 치는 순간에 팍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배치가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저도 처음에 실수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쳐도 잘 안 맞아질 수 있어요. 네. 알면서도 못 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왜 자꾸 얇게 맞냐면 지금 이 빨간 점이 12시 방향의 당점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빠른 속도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회전을 좀 반대 방향으로 내 공이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얇게 맞죠. 지은 거 아니라니까요. 좀 얇았죠. 얘가 이렇게 무회전으로 치는 게 쉬운 방법이긴 한데 조금 수가 좀 높은 사람은 공까지 모으려고 그런 방법을 친다는 거예요. 오, 잘 치셨어요. 네, 잘 치. 이런 배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 정도 맞고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거는 한 칸 기울기. 이렇게 나오는 건 뭐 한 두 칸 기울기 정도? 합이 세 칸인데 무회전에 8분의 3 맞춰서도 득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되죠. 아까 여기서 한 것처럼, 그죠?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실전에서 치다 보면. 그래서 오른쪽 회전 미세하게 조금 주고 이게 아닌 거예요. 요만큼만. 그래 놓고 쟤를 2분의 1 두께를 치는데 너무 세게 치면 변화가 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방향에다 놓으면 다음 공 치기가 쉽죠. 약간 아까처럼 약간 오른쪽 회전인데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른쪽 회전이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쵸?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좀 흐르네 이거. 오른쪽 회전이 세게 치면서 오른쪽 회전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네, 잘 치셨어요. 와, 제가 봤을 땐 회전이 좀 많아요. 회전이 많아요. 자, 지금처럼 원팁을 주고 싶은데 투팁이 돼버리면 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회전을 억제해야 되는데 3시 방향 당점을 겨냥하게 되면 실수가 나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회전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억제하는 방법은 3시, 애초부터 3시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올려서 예를 들면 1시? 1시 정도를 겨냥하면 옆으로 갔다 하더라도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옆 회전의 관점에서는 회전이 많이 안 들어가요. 이것도 큰 이변을 안 일으키려면 지금 이게 무회전인데 요만큼 미세하죠. 무회전이 이건데 요만큼 이렇게 해놓고 느리고 길게 이게
확 나가는 순간 회전이 팽그르르 돌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회전을 억제하려면 좀 느리게 치셔야지.